6세기 전에 세워진 두브로브니크는 유럽의 해상무역 중심국이었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입에도 오랜 시간 독립을 지켜왔던 작지만 힘이 막강한 나라였죠. 두브로브니크는 고성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시인 바이런이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칭송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플라차 거리. 이 도시의 중심 거리로 본래는 해협이었던 자리를 돌로 메워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돌을 통행료로 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에 밟혀 반들반들해진 하얀 돌이 마치 젖빛 유리길처럼 아름답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해 필레 게이트를 지나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자 고성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촘촘하게 모여있는 빨간 지붕들,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성당. 시간이 멈춰진 듯한 풍경입니다. 성체 역시 16세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높이 15m, 두께 6m의 견고한 성벽은 1806년 나폴레옹 군대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요새였다고 합니다. 지금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요. 아주 그 두터운 데는 6미터 두께까지 된대요. 그렇게 두텁고 높은 성벽을 쌓아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게 다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오렌지색 지붕의 이 아름다운 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이 마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높은 바다로부터 혹은 어떤 다른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런 높은 성벽이 필요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다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이 인간의 행복, 그런 것은 이 성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더 잘 지켜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햇빛과 바다와 바람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이 원하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두브로브니크 성체 주변은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런 바다를 보고 자란 소년 혹은 소녀들은 다 생각할 것 같아요. 마르코 폴로 같이. 야, 저 바다 넘어서 뭐가 있을까? 가보고 싶다.
두브루브니크 고성 안에는 플라차 대로를 중심으로 프란체스카 수도원, 오노프리오 샘 등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문에서 보면 플라차 거리를 중심으로 세로 11개, 가로 14개의 골목이 있는데요. 로마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난 역사를 알려주는 모든 양식의 각종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브루브니크 공화국은 도시의 모토를 자유로 정하고 그 상징으로 올란도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곳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This is the measure. Huh? 51 centimeters. Centimeters. Which is the elbow of a man. Elbow. And it is a fixed trade measure from Dubrovnik. So when you were buying goods there, you would come here to control if this was correct. 이게 작군요. So it's a symbolical measure. Yes. 51cm. When Dubrovnik was part of the trade of Europe, it is a European trade protected by ethic morals about goods and honesty. So we have inside the palace a beautiful arch with a Latin inscription, which I already mentioned, that says we do not cheat because we are honest. 신용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는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상징적으로 51cm 엘보 3 times. 무역 강국이니만큼 정직과 신용을 철칙으로 여겼던 두브로브니크.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섞여 있는 스폰자 궁전은 그 당시 모든 무역을 관장하던 곳입니다. 한때 감옥으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은행, 창고, 무기고 등 그때를 짐작해주는 공간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이게 옛날 금고, 그러니까 금고인 셈인데 여행을 다닐 때도 가지고 다녔던 거고 평소에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이게 금고의 그 장치 내부예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 열지 못하게 여기다가 금이나 귀중한 서류나 개인적인 연애편지 이런 거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자물통을 딱 잠근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계 장치를 여기에 무슨 장치가 이쪽에 있어서 같이 걸리면서 굉장히 미로 장치 같이 근데 아주 아름다워요. 진짜 흥미롭다. 해상 무역으로 거래가 많았던 이들에게 꼭 필요했을 물건들인데요. 지금 제 눈에는